안녕하세요. 레프스 사상점 혜지쌤입니다. 오늘 엄지발톱의 사이드 쪽에 있는 무좀균 스케일링 관리 진행하고 나머지 소지발톱들도 스케일링 관리 한번 진행해볼게요. 6중 비트 관리 진행하겠습니다. 위님, 최대한 아프지 않은 선에서 스케일링 관리 할 건데 혹시 불편하거나 아프면 말씀해주세요. 1중 비트 관리 진행할게요. 이중 비트 관리 진행할게요. 3중 비트 관리 진행할게요. 4중 비트 관리 진행할게요. 5중 비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발톱 박리되어 있는 부분 조금 커팅하고 그러고 6중 비트 관리 진행할게요. 어떠실까요?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빨리 조금만 더 진행해 볼게요.
마지막 입김 비트 관리 진행해 볼게요. 발톱 모양 한번 다듬어 볼까요? 발톱이 새 발톱이네. 이렇게 제가 안쪽에 볼 때 불편한 곳 없으실까요? 한 개도 없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등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등산? 예. 네. 이제 산에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아프긴 아프던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발톱이 썩었군. 썩은 정도는 아니고, 고객님. 이렇게 발톱 사이드 쪽으로 다 균이 조금씩 타고 있는 거 봐서는 여기 발가락 사이에 조금 습하거든요? 네. 그 습기들이 이제 발톱 옆쪽 사이드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균이 생긴 것 같아요. 씻기는 내가 잘 씻는데. 이게 또 씻는 거는 또 습기하고는 또 달라요. 잘 말려야 되네. 그쵸. 건조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양말을 이제 발가락 양말 신어야겠네. 발가락 양말도 괜찮긴 한데 양말을 신으시든 뭐 그냥 샌들을 신으시든 발톱을 바짝 드라이해서 건조시켜 주시는 게 그게 중요해요. 아, 그렇게 해야겠네. 우리 선생님 덕분에 진짜 발이 너무 이쁘셨네. 감사합니다. 지금 요거 큐티클 정리할 때도 따끔따끔하거나 불편한 거 아니요. 한 개도 안 불편해요, 선생님, 진짜. 네, 오늘 관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합니다. 네.